네, 오늘 발표할 주제는 어텐션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논문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에 어텐션을 적용한 논문이고요. 그래서 이 논문이 이제 어텐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논문입니다.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는 패턴 제너레이션에 어텐션을 처음 적용한 논문이고요. 이 논문에서는 이제 하드 어텐션 그리고 소프트 어텐션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논문 같은 경우는 그첫 번째 논문하고 동일하게 그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에 어텐션을 적용한 논문이고요. 그첫 번째 논문을 조금 더 일반화한 그런 논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텐션이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텐션을 하기 전에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번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인풋으로 한국어 문장이 들어가면 아웃풋으로 영어 문장을 내어주는 그런 번역을 수행한 그런 태스크고요.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하나의 큰 뉴럴넷을 학습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지금까지 이런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는 인코더 디코더 형태로 많이 그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이런 인코더 디코더의 구조의 문제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그 어떤 하나의 컨텍스트 벡터에 모든 인포메이션을 담아서 인코더에서 디코더로 넘겨줘야 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의 어텐션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적용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소스 센텐스 X가 주어졌을 때 어떤 타겟 센텐스 Y를 예측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식으로 보면은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를 argmx 하는 이러한 파라메터가 있는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어텐션이 적용되기 이전에 그런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아래쪽이 인코더고 위쪽이 디코더인데, 첫이 아래쪽 인코더 같은 경우는 x가 인풋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히든 스테이트가 쭉쭉 계산돼서 RNN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의 컨텍스트 벡터, 중간에 보이는 c라고 하는 컨텍스트 벡터로 하나 정보가 요약이 되고요. 그 컨텍스트 벡터가 다시 디코더로 들어가서 그 y라고 하는 아웃풋 값을 뽑아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인코더 디코더의 문제점은 인포메이션 바틀넥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 이 컨텍스트 벡터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인코더의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를 컨텍스트 벡터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컨텍스트 벡터로 인코더의 모든 정보를 표현해서 디코더로 넘겨주다 보니까 인포메이션 바틀넥이 생기더라.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텐션이라는 걸 적용을 하고요. 수직적으로 보면은 위에가 이제 기존의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고 아래쪽이 어텐션을 적용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컨텍스트 벡터 대신에 여러 개의 컨텍스트 벡터를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컨텍스트 벡터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텍스트 벡터는 이제 이 디코더의 그 하나하나의 타임스텝마다 이 다른 컨텍스트 벡터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디코더의 타임스텝에서 이제 각각의 인코더 단의 히든 스테이트와 어떤 어텐션 스코어라는 걸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 어텐션 스코어를 소프트맥스를 태워서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만들고, 그거를 바탕으로 어텐션 아웃풋을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디코더에서 아웃풋을 뽑아낼 때 다시 인풋으로 넣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디코더에서 첫 번째 아웃풋을 뽑아낼 때 어텐션 스코어를 한번 계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아웃풋을 뽑아낼 때또 다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해서 아웃풋을 뽑아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를 살펴보면은, 그냥 여기 이제 보시면 ci는 어떤 hj의 weight sum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hj라고 하는 거는 인코더 단의 히든 스테이트고요. 인코더 단의 히든 스테이트의 weight sum을 통해서 그 컨텍스트 벡터를 계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인코더의 weight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거는 단순히 이제 attention score라고 하는 거에 softmax를 펑션을 태운 거고요. 그래서 그럼 그 attention score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할 거냐? 여기서는 네, 여기 나와 있지만 인코더의 그 히든 스테이트와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를 인풋으로 넣는 어떤 모델을 통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할 때 어떤 피드포워드 뉴럴넷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이제 나와 있는 텍스트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어떤 근데 그 어텐션을 질문 있는데, 네. 저 얼라인먼트 모델에서 피드포워드 뉴럴넷 사용한다는 게 네. 그두 개의 어텐션을 구할 때두 개를 다 넣어서 피드포워드에 넣는다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컨캣해서? 네, 컨캣에서. 아, 네, 알겠습니다. 그냥 더한 거네. 그러니까 뭐 리니어 트랜스폼하고 더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 논문에서는 그, 깊하게 쌓진 않고 굉장히 얕게 쌓아서 아, 그 그래, 또 결과를 얻었습니다. 단도 여러 개 쌓아요? 여러 개가 되게 얕게, 그러니까 뭐 한 개인가 두 개인가 쌓거든요. 아, 근데 그러면 그 밑에 중간에 그것도 있어요? 그 non-linearity? 네, 중간에 non-linearity도 있고 아마 한 층인가 쌓는 걸로 알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말하는 거는 이제 우리는 어떤 attention이라는 메커니즘을 적용을 했다라는 거고. 이거를 적용함으로써 코더가 이제 그 아웃풋을 낼 때마다 인코더의 어떤 부분을 봐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학습을 할수 있다라는 거고, 이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컨텍스트 벡터 하나만 사용했을 때 어떤 인포메이션 바틀넥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는 그런 결과값이고요. 이제 이 왼쪽이 프랑스어 문장이고, 이 위에 있는 게 영어 문장인데, 이거를 프랑스어에서 영어로 번역을 할 때, 어떤 이 영어 문장, 영어 단어가 어떤 프랑스어 부분을 보고 번역을 했는지를 이렇게 시각화를 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hard attention, soft attention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attention이라는 거를 이제 caption generation에 처음으로 적용시킨 논문이고요. 캡션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미지를 하나 주어졌을 때그 이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문장 하나를 출력해내는 그러한 태스크고요. 그래서 이게 왜 어렵냐라고 하면은 이미지를 보고 그 이미지에 어떤 오브젝트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컴퓨터 비전의 하나의 챌린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오브젝트 간에 어떤 상관관계를 묘사하는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 하나 그 NLP 단의 챌린지가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되는 어려운 태스크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런 캡션 제네레이션은 인코더로 CNN을 쓰고 디코더로 RNN을 쓰는 그런 구조로 진행을 했었는데, 우리는 여기에 이제 어텐션이라고 하는 거를 적용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풋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우 이미지가 들어가고요. 아웃풋은 Y로 표현되는데 어떤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그 단어가 되겠죠. 그다음에 인코더는 CNN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CNN을 통해서 어떤 피처들을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피처를 어노테이션 벡터라고 해가지고 A라고 하는 그런 노테이션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디코더는 이제 여기서는 LSTM을 사용하는데, 이제 다른 거는 그 기존의 LSTM과 모두 같은데, 이제 여기 ZT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ZT가 뭐냐? ZT는 이제 인코더에서 넘어온 그 피처들을 바탕으로 계산해낸 어떤 풀 텍스트 벡터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컨텍스트 벡터를 추가해 줌으로써 코더가 이제 에서 봤던 어텐션처럼 코더가 어떤 문장을 생성해낼 때그 인코더에서 어느 부분을 봐야 되는지 그러한 정보를 담고 있는 벡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ZT를 어떻게 계산할지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ZT를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하드 어텐션과 소프트 어텐션이 나눠지게 되는데, 하드 어텐션 같은 경우는 앞에서 그맨 처음에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했던 그 값이 이제 알파인데, 그 알파를 어떤 프로버빌리티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이제 인코더가 어떤 14x 14의 피처들을 쭉 뽑아내게 되는데, 그 14x 14 중에서 한 부분만 이렇게 보겠다라는 게 하드 어텐션이고요. 그다음에 소프트 어텐션 같은 경우는 그 14x 14를 모두 보지만, 이제 그 14x14의 어떤 웨이썸을 통해서 이 인코더 단의 정보를 활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식적으로 보면은 앞에서는 이게 이제
그 인코더 히든 스테이트였는데 이제 여기서는 CNN이기 때문에 이게 어노테이션 벡터로 바꾼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델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인풋 이미지가 들어가면 CNN을 태워서 어떤 14x14의 피처맵을 쭉 뽑아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피처맵과 이제 그 이 피처맵을 통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을 하고요. 그거를 이제 아까 빛으로 해가지고 이 LSTM에 넣어서 이런 문장을 하나 생성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제안하는 게 Doubly Stochastic Attention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파가 이제 어떤 attention score인데 attention score는 이제 softmax를 태운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한 시점에서 그 알파 t를 모두 보여주면은 1이 되는 게 당연한데 이제 한 시점에 더하면 1이 되는 게 당연한데 이제 그 모든 시점에 알파를 더했을 때 다 그 1에 최대한 가깝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게 더블리 스토캐스틱 버튼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I와 T가 각각 뭐에 대한 서브스크립트죠? 일단 T를 설명드리면 T는 이제 디코더의 한 타임 스텝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시점, 한 시점, 한 시점. 그러면 I는 네. 그냥 원래대로 인코더의 서브스크립트. 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래 보시면은 이제 어떤 한 시점의 피처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 표를. 아, 네네네. 네.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면 당연히 1이 나오는 건 당연하겠죠. 네. 왜냐하면은 이제 이건 소프트맥스를 태운 거기 때문에 이걸 다 더하면 1이 나오는 건 당연한데 이 알파11과 알파21과 알파31 그러니까 24x14에서 한 그 타임스텝마다 보고 있는 그 알파 값들을 다 더했을 때도 모두 다 더했을 때 최대한 1에 가깝게 만들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장점이 뭐냐 하나의 그 14x14에서 한 부분만 보는 거를 최대한 배제하겠다. 그래서 어떤 레귤러라이제이션의 효과를 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거냐? 단순히 이제 로스 펑션에서 이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추가를 해서 이 더블리 스토캐스틱이라고 하는 거를 구현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약간 라그랑지 성수법 하는 느낌이에요. 네네, 그런 느낌으로. 아,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논문의 결과고요. 이런 물 위에 새가 날아가는 그러한 사진을 넣었을 때 이렇게 문장을 하나 생성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생성했을 때각 단어들을 뽑아낼 때 어디를 보고 있느냐를 이렇게 시각화를 해서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위에 윗줄이 소프트 어텐션, 아랫줄이 하드 어텐션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를 보면 벌드를 보면은 이제 새를 잘 보고 있는 걸볼수 있고요. 다음에 워터를 보면은 이제 새 말고 그 뒷부분 배경인 물을 이렇게 어텐션하고 있는 거를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사진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그렇게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잘못 번역된, 그러니까 문장을 잘 생성해내지 못한 그러한 예시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 시각화를 해줬는데요. 논문에서.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을 보면은 이걸 우리는 보면 이제 딱 기린이라고 알지만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를 새라고 잘못 인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봤을 때뭐 기존의 학습 데이터에는 아마 기린이 많이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린이라고 잘 인식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를 알수 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떤 기린에 대한 데이터를 더 추가를 해서 모델을 학습시킨다면 이제 성능을 조금 더 개선시킬 수 있겠다라는 것도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모델 디버그에도 유용하겠다 그런 거죠. 네네. 디버그도 유용하고 이제 뭐 모델에 대한 해석력도 조금 더 생기고 향후에 모델의 성능을 더 올리고 싶다라고 할때 이제 더 활용을 할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소프트 어텐션 같은 경우는 이제 14x14에서 모든 부분에 웨이트섬을 하기 때문에 디퍼런셔러블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프로퍼게이션으로 학습이 가능합니다. 이제 대신에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부분을 보기 때문에 좀 이제 계산량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드 어텐션 같은 경우는 그 14x14에서 정확히 한 부분만 뽑아서 보겠다라는
라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 샘플링이 중간 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란적을 하지 않다. 그래서 백프로페이션은 학습이 안 되고 이제 해당 논문에서는 그 강화 학습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드텐션 같은 경우는 그런 단점이 있고 대신에 이제 소프트텐션보다는 조금 더 계산량이 적다라고 하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아, 네. 네, 다음은 이제 그 맨 처음 첫 번째 논문을 조금 더 발전시킨 그런 논문인데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글로벌하고 로컬 어텐션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이 논문에도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하긴 하는데 앞에 그 쇼어텐드 엔텔이라고 하는 그 패턴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논문에서도 영향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소프트 어텐션, 하드 어텐션이라는 개념을 이제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에 조금 더 적용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앞에서 봤던 소프트 어텐션을 이제 글로벌 어텐션이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고 하드 어텐션을 로컬 어텐션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어텐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문장을 이제 번역을 할 때, 인코더 단에 모든 히든 스테이트를 보겠다라고 하는 게 글로벌 어텐션이고요. 로컬 어텐션 같은 경우는 모든 히든 스테이트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히든 스테이트 중 일부만,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 중 일부만 보겠다라고 하는 게 로컬 어텐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어텐션 같은 경우는 그, 맨 첫 번째 논문에서 했던 그 방법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뭐,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지만, 로컬 어텐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부분을 볼 것이냐를 정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컬 어텐션 같은 경우는 그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 중 어디를 봐야 될지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그 디코더의 그 타임 스텝과 똑같은 그 시점을 보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시점부터도 학습을 하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부터 그 어떤 고정된 윈도우 사이즈 D를 통해서 그 부분만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로컬 어텐션의 개념입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저기 가우시안 네. 스무딩도 있는 거죠? 방법 중에 하나가. 네네. 그래서 아. 이걸 학습하겠다라고 그 네. 어디를 볼지를 학습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가우시안 스무딩을 통해서 네. 그 알파값을 조금 조정해주는 그런 역할들도 수행을 합니다. 그게 이제 모노토닉 얼라인먼트랑 프리딕티브 얼라인먼트 이렇게 두 개로 아닌 거죠? 설명이. 네네. 아, 네네. 그래서 그맨 처음 논문과 조금 다른 점을 설명을 해보자면 맨 처음 논문 같은 경우는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을 할때 이제 피드포워드 뉴럴넷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여기 세 번째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논문에서 사용했던 어텐션 스코어고요. 이 논문에서는 이제 또 다른 세 가지 스코어를 더 추가를 해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다 프로덕트, 두 번째는 제너럴, 세 번째는 로케이션인데 제너럴 같은 경우는 그냥 다 프로덕트에 약간의 웨이트를 추가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로케이션 같은 경우는 어떤 인코더 단의 정보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디코더 단의 히든 스테이트 정보만 가지고 이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결과값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밝혀낸 거는 프로덕트가 생각보다 잘 작동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컬 P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탑 프로덕트가 이 블루 스코어를 보시면 블루 스코어가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건데 블루 스코어를 보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잘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맨 처음 논문과 또 다른 점 하나는 이제 맨 처음 논문에서는 T 시점의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그 디코더의 T-1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와 그 인코더의 다른 히든 스테이트들을 비교를 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이 기존의 논문이고요. 그래서 T-1 시점을 통해서 어떤 T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를 계산해서 아웃풋을 내는 반면에 이 논문에서는 이제 조금 더 그 컴퓨테이션 패스를 조금 단순화시켰다. 그러니까 T 시점 아웃풋을 낼 때는 T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랑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해서 아웃풋을 내겠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런 걸 단순화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좋죠? 사실 뭐가 좋다라고 이렇게 딱 명시를 하진 않아서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 네, 그냥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T 시점을 보는데 왜 T-1 시점하고 비교를 하냐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우리는 T 시점에 철학적으로 아웃풋을 우리가 낼 맞다. 거 그냥 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서 하나 더 추가를 한 거는 input feeding approach라고 하는 거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과거에 이제 alignment, 어디에 attention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그 다음 인풋으로 넣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뭐냐? 이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이 레지넷과 같은 어떤 손실된 정보를 더 추가해 줌으로써 더 성능을 높일 수 있다. 더 딥하게 쌓을 수 있다.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줬을 때더 성능이 좋아지더라라는 거를 이제 실험적으로 보여줍니다. 네, 이게 제가 참고한 레퍼런스들이고요. 아,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